주요 단신입니다. 새해 이틀째를 맞아 경남도내 각 기관들은 오늘 오전 시무식을 하고 힘찬 새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무식에서 올해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새해 교육환경 변화에 교육가족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은 오늘 시무식에서 경남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아내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경상남도 각급 기관 단체장들의 신년 인사회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 김윤근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단위 기관장과 언론사 대표, 정치인, 경제계, 학계, 군, 시장 군수 등 600여 명이 자리에 선 채로 간소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경남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와 덕담을 했고 군과 경찰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0분 통영시 정량동의 한 기와집에서 불이 나 옆 기와집으로 옮겨붙으며 주택 3채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인근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휴양체류시설에 중국 등 대규모 외국 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해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최초 거주권을 부여하고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천과 부산, 제주, 여수, 평창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